곡이 지금 바로 나간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을 한 줄에 재치 있는 퀴즈로 풀어냈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과 퀴즈가 어우러진 음악 퀴즈쇼 뮤직큐. 노래 제목이 퀴즈의 정답이 되도록 살짝 발상을 비틀어서 아이디어 떠올려주면 됩니다. 자, 오늘 시작부터 불안불안하네요. 자, 뮤직큐의 스페셜 게스트 전국투어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라이브의 여왕 에일리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일리입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에일리 씨, 아니 오늘 메이크업을 풀메를 하고 오셨네. 이게 오랜만이죠. 신인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른 때 라디오로 올 때는 에일리 씨가 차에서 자다가 올라오고 립만 좀 바르고 올라오고 막 이러는데, 그쵸. 아니 오늘 정말 그 옛날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옛날 모습이 생각나면 안 되는데. 예전에. 아니 근데 10주년 됐다라 아주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엘리 씨가 헤븐. 맞아요. 10년 됐어요. 10년 됐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느껴져요? 실감이 돼요? 제가 사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런 질문, 똑같은 질문을 받았었는데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쵸? 1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들을 내가 보내면서 지내왔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실감이 크게 와닿진 않더라고요. 사랑받은 노래가 진짜 많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이제 10년이 갔습니다. 에일리 씨가 박선의 러브게임, 저는 이제 이 라디오가 20년 됐잖아요. 그치. 그래서 결혼까지도 결혼. 제가 축가도 불러드렸어요. 축가 불러. 그때 정말 그 축가 진짜 에일리 씨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때 사실 에일리 씨는 그 준비를 그때 많이 한 게 아니어서 그 BTS 음악이었는데 막 연습을 막 많이 한 게 아니어가지고 사실 그냥 불러준 건데 느낌으로. 네네네. 근데 그 라이브 영상을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아 정말요? 또 그 영상을 많이 보고 계세요. 와, 근데 그때 분위기가 진짜 좋았잖아요. 저도 나가서 막 춤도 추고 그냥 정말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그래서 저의 20주년을 축하해 주셔가지고 또 에일리 씨가 10주년 됐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바로 또 에일리 씨를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에일리 씨가 11월 5일 대전을 시작으로 전국 투어 콘서트를 시작합니다. 11월 5일 콘서트 명이 한 걸음 더더라고요. 한 걸음 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제 10주년 됐으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그렇죠. 뭔가 10주년 콘서트라고 이제 제가 여태까지 달려왔던 10년 동안을 추억하는 그런 공연보다 저는 오늘 이 시점부터 앞으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으니까 그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요? 함께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좀 마음으로 콘서트를 좀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10년을 앞으로의 한 걸음 두 걸음을 위한 그런 공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과거를 회상하는 공연이 아니라. 그쵸. 여러분 그러면 뭐 또 새로운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새로운 라이브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지 않았던 뭐 수록곡 퍼포먼스들 이런 무대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새로운 음악을 선보일 콘서트를 여러분이 이게 포인트네요. 그쵸.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11월 12일에는 XR 콘서트를 합니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가상현실이라는 거를 요즘 아이돌들은 계속해서 이제 뮤직비디오도 이제 그렇게 촬영을 하곤 하는데 증강현실을 합한 XR 콘서트 이게 좀 설명을 좀 쉽게 해주신다면 딱 그런 거예요. 이제 가상현실로 상상으로만 가능했었던 그런 무대들과 세트를 이제 그 공간 안에서 이제 공연을 펼치는 건데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 10주년 콘서트에 직접 오셔서 함께하지는 못하는 저의 이제 해외 팬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한 공연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해외에서는 온라인으로밖에 못 보니까. 국내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국내에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이제는 워낙 기술이 좋아져서 여러분 그 무대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보게 되면 리얼 실사보다도 좀 더 다양하게 뒤에 이제 변화를 좀 보면서 보실 수가 있어서 제가 또 프리뷰를 무대로 하나를 이제 봤거든요.
어때요? 너무 멋있습니다. 어, 너무 멋있어요. 네,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엔 진짜 기술이 좋아져서 여러분 이런 게 가능합니다. XR이라는 기술이니까 여러분 온라인으로도 많이 봐주시고 우리 해외팬들한테 영어로 우리 설명 좀 저 콘서트 많이 응원해달라고 우리 해외분들은 이 온라인으로밖에 못 보잖아요. 아, 제 10주년 콘서트요? 네네네. 아, 그쵸. 네, 지금 XR 콘서트. 네네, 뭐 새로운 모습도 많이 준비하고 있다. 뭐 우리 해외팬들한테 팬들한테 한마디 남겨주세요. Hey, my international aliens, I know you guys are super bummed about not being able to join me here in Korea for my 10th anniversary concert, but I hope you guys know that I do have the XR concert coming up soon for you guys to enjoy online, and also possibly some good news about the 10th anniversary concert for you guys as well. So keep on the lookout. Oh, nice. 새로운 모습이 또 예, 기대됩니다. 땡큐.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콘서트 하게 되면 함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막 손뼉 치고 박수만 쳐야 됐지만 이번에는 이제 많은 분들의 함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엘리 씨가 더 아마 흥분하고 맞아요.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될 것 같아요. 예,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를 읽어주시면 퀴즈 풀고 나서 또 인터뷰를 이어가 볼게요. 에일리 씨가 직접 읽어주세요. 네. 0929님이 만들어준 문제입니다. 네. 네, 이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문제 나갑니다. 박소연 집에 놀러간 에일리. 박소연이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다 가져가, 일리야. 일리야, 다 가져가! 라고 했고, 네네. 에일리가 눈앞에 있는 아이돌 포토카드가 담긴 상자를 향해 손을 뻗자! 손을 뻗자! 박소연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렇죠. 뭐라고 말했을까요? 다 가져가! 라고 말을 했는데, 에일리 씨가 포토카드가 담긴 상자를 향해 손을 뻗자! 박소연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박소연이 한 말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소금 버터팡이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에일리 씨의 목소리였고요. 예, 정답은 손대지 마 이거였습니다. 그건 언니 포카스 손대지 마. 그렇죠, 손대지 마. 그것만은 예외란다. 원미연님 손대지 마. 에일리님이 선을 제대로 넘으셨네요. 손대지 마. 나제이님 이러다 다 죽어. 손대지 마. 예, 오징어 게임에 구사사이님 세 분께는 소금 버터빵이 선물로 갑니다. 1064님이 보여줄게. 사실 이것도 말이 되잖아요. 아, 손을 그러네. 뻗자마자 보여줄게. 보여줄게. 만지지는 마. 언니가 보여줄 테니까. 가져가지는 마. 안 돼. 가져가는 건 안 그래, 돼. 그래. 이럴 수 있지. 그래서 그쵸. 보여줄게. 1064님 그리고 8449님은 미친 거 아니야. 예, 미친 거 아니야. 2PM의 음악. 그리고 6753님은 Don't touch me. 예, 환불 원정대. 예, Don't touch me를 보내주셨고요. 박혜영님이 내 거 중에 최고. 아~ 네, 그래서 네 분께는 오답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재밌는 오답 보내주셔서 네. 선물이 갑니다. 에일리 씨의 보물 1호는 뭘까요? 저는 뭐 포토카드인데 에일리 씨 것도 저는...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아, 네, 제 포토카드 갖고 그렇, 계신다고. 그렇죠, 그렇죠. 가지고 있죠, 에일리 씨 거. 옛날 더 몰랐던 게 제가 포카가 있어요. 에일리 씨 거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다. 근데 이제 에일리 씨는 제일 좀 보물 1호 뭘까요? 저는 저희 집 강아지들. 네, 소미 쿠키 카누. 맞아, 맞아. 손쿠카. 맞아, 손쿠카. 네. 소미는 제가 봤죠. 샵에 그쵸. 데려온 아이가 소미죠. 많이 많이 갔었죠. 그리고 이제 너튜브 통해서 보시면 여러분, 너튜브에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아주 네. 옹기종기 네, 예,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전, 안양, 창원, 대구, 서울, 부산에서 공연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서울 콘서트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있어서 맞아요. 이게 이제 해마다 우리 에일리 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쵸. 정말 로맨틱한 크리스마스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제 캐롤도 항상 불러주고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항상 크리스마스 이브에 뭐 할 거 없다. 뭐 심심하다 이런 분들한테 항상 에일리 씨 콘서트를 추천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어쩐지 네. 자꾸 커플분들이 계속 오시더라고요. 아, 커플분들. 아, 아유, 진짜 우리 에일리씨 진짜 솔로분들은 좀 많이 가셔야 되는데 커플들이 그냥 가서 그냥. 아니 그리고 제가 좀 가야 되는데 티켓도 여러분 매진 임박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이 가셔가지고 예 티켓도 지금 이제 구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저는 또 크리스마스 이브에 제가 박선혜 러브게임 특집으로 진행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에일리씨 콘서트를 못 갑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올해 마지막 날에는 부산 콘서트 일정으로. 그러니까 마무리가 맞아요. 부산인 거죠. 그렇죠. 매 마지막 날. 네, 맞습니다. 아, 마지막 날. 그러면은 캐롤은 서울 공연에서만 부르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일단 그렇게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연습을 하고 있고 네. 또 24일이니까 캐롤을 또 안 불러 드릴 수가 없어요. 아유, 그거 들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그래서 특별하게 네, 네. 추가로 캐롤을 넣고 그리고 부산 공연은 또 다른 느낌으로 또 곡들이 그쵸. 이제 셋업이 됩니다. 에일리 씨가 10주년 됐는데 데뷔곡 헤븐을 오늘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아우. 그래서 이 곡을 듣고 잠시 후 4부에는 듀엣 큐 허밍 큐 yes. 이어집니다. 예스. "우리서 함께 허밍으로 노래를 들려준다는 의미로 듀엣 큐. 절대음감 박소영과 에일리가 허밍으로 퀴즈를 낸다는 의미로 듀엣 큐. 노래와 퀴즈가 어우러진 신개념 음악 퀴즈쇼 듀엣 큐. 지금부터는 소울풀한 에일리 씨와 소울리스 저 박소연이 소울리스 영혼이 없어요 소울리스의 정말 반대되는 네, 느낌인데 듀엣 큐라는 건 허밍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허밍 멜로디만 듣고 여러분이 어떤 곡인지 누구의 어떤 곡인지 두 가지를 함께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번 퀴즈에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11월 20일 일요일인데요. 안양에서 열리는 에일리 콘서트 티켓 드릴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티켓이 걸려 있습니다. 자, 1인 2매 총 6분께 티켓을 쏠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에일리 씨가 허밍을 합니다. 잘 듣고 누구의 어떤 곡인지 맞춰 주세요. 해 볼게요. 화이팅. 그 음으로 이어서 해야 되죠? 너무 어려워. 아 그러면 너무 낮아. 아, 너무 그러면 엘리지. 제가 높여서 할 수 있어. 제가 할 수 있어. 여러분 왜냐면 지금 정답이 한 명도 안 와. 지금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키를 약간 높여서 오케이,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높여 볼게요. 자 이겁니다 여러분 자 뒷부분은 정확히 들으셨죠 아 제가 이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 노래가 어려워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려운 노래예요 어렵네요 샵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여러분 정답 누구의 어떤 곡인지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이 좀 오고 있나요? 아, 네 오고 있어요 다행히 오고 있어요 너무 다행이다 아, 나 너무 다행이다 아, 에일리 씨가 불안하니까 정답을 막 체크하고 있습니다 본인 휴대폰으로 지금 나 지금 처음 봤어요 이거 어플 고릴라 어플 켜놓고 댓글 처음 봤어요 오고 있는 거지? 이거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네. 여러분 네. 제가 좀 너무 헤매갖고 죄송하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힌트송이 나갑니다 맞습니다. 힌트송 듣고 보내주세요 맞습니다. 힌트송 나가요 You, 내 사랑이 팩이었다면 그 반을 남겨놓지 않았으면 힌트송 에일리 If You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7675님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이걸 이렇게 했는데 아이유의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맞아요 예. 7675님께서 네. 네, 아이유의 잔소리
처음부터 여기까지는 널 위한 소리. 이걸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오, 그치, 그치. 오, 근데 너무 좋다. 에일리 씨 느낌 완전 다르네요. 우리가 원래 생각하던 아이유 씨 느낌이라. 그리고 임태훈 님이 에이트 심장이 없어 아닐까요? 하셨는데, 아프다고 말하면 정말 아플 것 같아서. 어,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슬프다고 말하면 여기 어, 노래가 흘러서 이 부분이 여러분 이거 비슷하게 들으셨어요. 오, 그래서 이분은 오답이지만 선물이 갑니다. 그리고 윤세희님이 김강석 서른즈매가 아닐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건 확실히 언니가 불러주신 그 파트랑 그 비슷해요? 잠자다 말아져 간다. 아까 되게 나지막하게 맞아. 불러주셨잖아요. 맞아요. 그 분위기에 아 딱. 그래 이 부분으로 들으신 네. 거예요. 비슷하게 접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선아님 주셨는데 와 이거 진짜 오래된 곡인데 엘리 씨 알까? 이거 이지은 왜 하늘은 알죠. 알아요? 알죠. 왜 하늘은 널 데려가는지. 어? 아, 나 이 노래 너무 좋았어요 어렸을 때. 아니 진짜 이거 한번 엄마 한번 불러야 되겠다. 진짜 왜냐면 보컬이 이제 남성 보컬이 아니라 여성 보컬이다 보니까 확 키가 올라가면서 이거를 내려가는지 이렇게 비슷하게 들으신 거예요. 아 이분은 센스 있는 분이에요. 아니 그리고 제가 노래가 늘었어 했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또 고이진님이 들어주셨네요. 아, 그리고 홍혜진님은 네.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이거 보내셨는데 이거 멜로디 기억하나요? 저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아!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이 곡입니다. 아, 저 이 노래 아는데 왜 네, 그쵸? 처음 듣는 노래 같죠? 네, 원래 제가 하면은 다 제가 노래방 가서 하면 신곡 나온 줄 알아요. 이거 유명한 곡이 입니다. 이 중에서 에일리 씨 세 분을 뽑아주세요. 안양 콘서트 갈 수 있는 티켓이 갑니다. 오, 저는 그럼 좀 센스 있었던 네. 그 임태훈님과 임태훈님 그리고 저도 서른즈매를 해주신 윤세희님 그리고 두 분 중에 조금 고민이 네. 됩니다. 네. 그 제가 어렸을 때 이지훈 선배님의 예. 노래를 굉장히 또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랑 아니면 예. 애국가 아 애국가랑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두 분 중에 너무 고민되는데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노래가 늘었어 농해물과 자꾸 저 애국가 그래서 그러면은 고이수님 네, 이렇게 세 분께 콘서트 네. 티켓을 쏠게요. 축하. 아 그러면 정답 발표를 에일리 씨가 직접 해주세요. 제가 한 부분까지 에일리 네. 씨가 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아니 노래를 불러주시면 돼요. 아 네 지금 부를 네. 거예요. 앞에 정답은 바로 하고 바로 불러드릴게요. 두구. 노래가 늘었어 너와 헤어지고 나서 음악에 미쳐 살았던 이 모든 노래 가사가 노래가 늘었어 였습니다. 아 정말 진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 이제 라이브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예, 끝판왕이라고 하죠. 감사합니다. 3458님 소연 누나 허밍은 언제 늘어요? 라면서 노래가 늘었어. 그리고 2339님 결혼기념일 다가오는데 꼭 뽑아주세요. 2339님 그리고 에일리 노래가 늘었어입니다. 하루하루 노래 실력이 천상계에서 더 느는 에일리님 노래 콘서트에서 실제로 듣고 싶어요. 3564님 세 분께는 콘서트 티켓이 선물로 갑니다. 축하드립니다. 결혼기념일 축하드려요. 축하합니다. 에일리 씨 공연 가면 진짜 너무 멋있죠. 뭐 저는 이제 에일리 씨 라이브를 많이 봤는데 여러분 진짜 정말 천상계라는 말이 맞습니다. 예. 아니 이번에 제가 서울 뮤직 페스티벌 네.
첫째 날 제가 갔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마지막 날 에일리 씨가 아주 뭐 무대를 찢었다면서 아,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노들섬에서 네네 그, 맞아요. 그날 분위기 어땠습니까? 아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네, 네 날씨도 너무 좋았고 아니 너무 네. 좋더라고요 정말. 재밌게 놀다 갔습니다. 네 진짜. 여러분 그래서 서울 뮤직 페스티벌 굉장히 좋은 자리 같더라고요. 그 노을 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서 내년에도 꼭 가고 싶습니다. 어, 저도 그러면 꼭 언니 그럼, 오시는 날에 공연을 아, 그럼 좋겠다. 그러면 진짜 그러면 제가 마지막 날 갈게요. 제가 마지막 날에 가면 되죠. 네. 자, 계속해서 AI 가사 낭독 퀴즈 이어갑니다. 오늘은 네. 스페셜하게 에일리 씨가 가사를 읽어 드리는데 감정 없이 읽어 드립니다. AI처럼 읽어 드릴 네, 네. 건데요. 가사만 듣고 가수와 제목을 맞춰 주세요. 네. 몹시 더 좋았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오 무섭다. 이거 이렇게 읽으니까. 이거 맞아요? 오, 맞아요, 맞아요. 정말 AI처럼. 조금 무서웠는데. 어, 약간 무서웠는데. 방음 부스를 뚫고 지금 네. 작가님들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네. 가사 잘 들으셨죠? 누구의 어떤 곡인지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세요. 힌트송 나가요. It's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너의 기억에서 내가 살 텐데.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내 곁... 도깨비 OST 크러쉬 뷰티풀을 힌트송으로 전해드렸고요. 0651님 주셨습니다. 계란이 왔어요. 어? 왜 계란이 왔어요? 왜 계란이... 아, 그러니까 약간 AI 그 AI 때문에 아, 근데 그거 많이 들어요? 저희 알아요? 집 동네에서도 많이 들려요. 아, 요즘에도 들려요? 네, 저희 집 주변에서도 들려요. 오? 에어컨, 냉장고 뭐 이런 거 들리던데요. 아니, 그게 우리 옛날 네. 어렸을 때만 들린 줄 알았는데 아, 알고 있군요. 아직도 네, 들려요. 아, 그래서 그렇게 들은 거예요. 계란이 왔어요. 이렇게 들으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1216 님은 오 마이 걸. 살짝 설렜었는 이걸로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몹시도 좋았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살짝 설렜었나니 왔습니다. 오상공공님이 아 몹시도 좋았다라는 가사에 좋아를 주셨어요. 박재범 네. 오빠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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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든 것이 좋아. 네. 아 진짜 너무 잘한다 너. 결이 달라, 결이 달라, 여러분. 어나더 레벨입니다. 어나더 레벨. 예, 에일리 씨 함께 하고 있고요. 최명수님이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이런 가사 이렇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 참 많이 다르죠 여러분. 이게 에일리 씨가 부르니까 아 이게 다 에일리 씨 음악을 만들어 버리네요. 그래서 읽어드린 최명수님까지 소금버터빵 선물로 갑니다. 자 이제 정답을 발표할 텐데요. 좀 전에 몹시도 좋았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예, 에일리 씨가 정답을 발표합니다. 네 정답은 바로 몹시도 좋았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 질투도 했던 평범한 모든 순간들을 첫눈 처럼 너에게 가겠다입니다. 제가 가사를 지금 맞게 불렀나요? 에일리 씨 가사의 실수가 네. 예, 종종 납니다 예, 여러분. 예. 예. 에일리 씨가 기억력도 조금 이제 떨어지고 예, 그렇지만 뭐 가수가 노래 잘하면 되죠. 노래 아니 얼마 전에 그 놀라운 놀토에서 네. 박정현의 꿈에를 아이고. 진짜 여러분 그 영상 꼭 보세요. 진짜 박정현 꿈에가 굉장히 어려운 곡이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에일리 씨가 막 라이브를 하는데 뒤에 태연 씨도 노래 좀 한다는 분이잖아요. 태연 씨가 태연 씨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런 목소리가 있구나. 태연 씨하고 슬기 씨 그 리액션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나 좀 봐야 되겠어요. 네, 한번 보세요. 네. 예. 너무 진짜 어떤 곡을 불러도 너무 멋지게 소화를 하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이에 벌써 시간이 안돼. 정답
8615님 도깨비 OST 에일리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4776님 에일리 짱짱. 하봉순님 이 노래만 듣고 있으면 겨울이 그리워집니다. 세 분께 선물 소금 버터빵 갑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에일리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일리의 블링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11월 20일이 안양이죠. 우리 동네라 티켓팅 지금 했어요. 와우. 강태우님 감사합니다. 태우님 안양에서 만나요. 안양 콘서트를 시작으로 예 올해 마지막 날 부산 콘서트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11월 5일 대전부터 시작입니다. 아 대전부터 네. 시작입니다 여러분. 으흠.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금도 검색하시면 에일리 콘서트 검색하시면 티켓팅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또 오랜만에 언니랑 또 만나서 수다도 떨고 또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네, 마지막 끝곡 블링으로 네 콘서트 오시면 블링블링 반짝반짝 빛나는 에일리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놀러 와주시고 네. 또 놀러 올게요. 그러니까 또 와야죠. 진짜 나중에 정말 크리스마스 지나도 크리스마스 캐롤을 꼭 듣고 맞아요. 싶어서 에일리 씨 시간 되면 꼭 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콘서트 잘 하시고요. 네. 여러분 에일리 씨 콘서트는 화려하고 따뜻하고 신나요. 정말 신납니다. 맞습니다. 에일리 씨가 아마 춤도 추고 할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걸그룹 댄스도 굉장히 잘 추거든요. 우리 에일리 씨가. 나 이번에 와다다 와다다 이거 그 챌린지 봤어요. 케플러랑 한. 저 안 했어요. 어? 나님. 에일리 씨. 누구죠? 에일리 씨 와다다 안 했어요? 그걸 봤는데 헷갈리나 내가? 아니 에일리 아니면 씨가 내가 했는데 기억 못하는 건가? 에일리 씨가 했는데 기억 못하는 거 맞을 거 같아요. 맞을 거 같아요. 저 안 했어요. 제 기억이 맞을 거 같아요. 아 그래? 근데 우리 여러분 둘 다 믿을만한 그런 기억력이 아니라 우리는 둘 다 기억을 못해가지고 예, 믿을만한 정보가 우리 팬, 안 돼. 우리 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둘이 만나면 똑같은 얘기 또 하거든요. 예, 너무 미안합니다. 예. 에일리 씨와는 인사하고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앨범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Hello.